안녕하세요. 용왕방패 장군입니다.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죠? 많이 쌀쌀하네요. 네. 감기 걸리기 딱 좋은데. 그 올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죠. 네. 자, 근데 올해 우리나라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렇죠. 네. 네. 내년에도 힘들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그렇죠. 선생님이 보시는 네. 항상 이제 그 고민거리가 있으신 분들이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이제 출연을 하셔가지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생님도 내년이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흘러갈지 대한민국 국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아,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었고 네. 이제 저 장마 때문에도 힘들었고 네. 태풍 때문에도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들이 다 힘들었을 거예요. 상업하는 자들도 힘들었을 것이고 이제 너무 이제 거리 두기가 있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제 손님들도 위축도 안 돼. 이제 다들 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돼 있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 계시면서 이제 상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손님들을 오기를 기다리지만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꿋꿋이 지켜나가고 있는 건 아는데요. 이제 내년 수 2021년도 이제 21년도를 둘러보면 이제 초반기는 아직까지 코로나라는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원래보다는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음력으로 6, 7월 달이 접어들었을 때부터 네. 차츰차츰 나아질 수는 있으나 네. 이제 지금 힘든 시기를 얼마나 또 잘 이겨나가실지를 네. 원래 마무리를 잘 하신다면 네. 내년 수에 2021년도도 희망적인 한 해가 되지 않겠나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네. 진짜 잠잠해지다가도 네. 갑자기 막 미친듯이 파생되고 그러잖아요. 네. 이거 내년까지도 좀 오래 갈까요? 내년까지도 가요. 왜 내년까지도 가나 하면 네. 우리나라만 이게 코로나가 있으면 잠재워지기가 쉬운데 네. 보기보다는 사람들이 고집들이 세요. 네. 모임을 가지지 마라, 뭐 다들 모이지 마라 하는데도 네. 말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애들처럼. 어떤 데는 답답해요. 네. 이제 코로나가 한창 막 일어났을 때보다 네네. 잠잠할 때가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잠잠한 시기를 잘 넘어가야 되는데 네. 태만해지잖아요, 사람이. 네. 없다 싶으면 이제 너무 나태해지니까 네. 더 점점 이렇게 더 커지고 커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금방 잠재워지지는 않을 거고요. 내년 중반기쯤 되면 아주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잠잠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시기가 음력으로 올해 10월 11월이 제일 중요해요. 후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아, 후반기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네. 그럼 올해 후반기만 잘 좀 넘기면은 내년에는 그래도 좀 나아지는데 제가 볼 때는 말 안 듣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아, 좀 힘들지 않나 걱정이 솔직히 돼요. 원래 힘들었지만 내년 2021년도 새해에 해를 뜨는 것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전 국민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들도 열심히 기도할 것이며 저희 이제 좋은 조언도 많이 들려드리고 좋은 상담도 많이 해드릴 테니까 내년을 위해서 화이팅!